저 부산 저 법률도에선가 강의할 때두 번째 지금 합니다. 부산서 이 강의. 최근에 누가 좀 모처럼 강경 한번 듣는다고 왔는데 이 대목이요. 여기 귀신 나올 때 와가지고 한번 듣더니 그거는 다시는 안 와버려요. 강경에 무슨 경전에 맨 귀신들만 나와서 다시는 겨우 봤다고. 그분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하필 그런 걸 듣다가 화엄경은 진수는 모르고 귀신 나오는 것만 하루 듣다가 그냥 그 후로는 다시는 안 나와요. 그래서는 안 되죠. 이건 이제 화엄법회에 참석한 하나의 대중을 여기서 말하는 거라요. 사람보다도 귀신이 더 알고 먼저 왔잖아요. 그때 인간들은 여기에 별로 인간들은 없죠. 보살들만 나와 있고. 보살도 하나 인간이지만 여기에 왕이 참석을 안 했죠. 국왕 대신. 국왕 대신이 참석을 안 했으니까 인간은 가장 뛰어난 국왕 대신은 지금 이 화엄경에 안 나오잖아요. 국왕 대신 이건 여기에 지금 안 나옵니다. 입법계 품이나 가야 나올까. 여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 부처님이 성불해 가지고 도통한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 보살이나 저런 신장들이나 천주들이나 그런 분들이 용왕 산신 모두 그런 분들이나 알지. 국왕 대신들은 모르고 여기에 동참을 못했어요. 다시 불세계 미진수 신중신이 있으니 신중신 족행신 뭐 약찬계 나오잖아요. 몸을 가지고 불사를 하는 신중신이라요. 몸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 그런 신중신입니다. 귀신의 이름인데 몸을 아름다운 몸을 나타내든지 또는 큰 몸이나 작은 몸이나 여러 가지 컴살굽게 몸을 나타내는 그런 신중신.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신중신. 신중신은 항상 인신에 따라 있는 신입니다. 사람 몸을 따라서 함께 있는 그런 신들이요.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천악동자 같은 거. 천악동자란 게 있죠. 사람마다 그 천악동자 있습니다. 좌우에. 그것이 기독교에서 천악과를 따먹게 하고 천악과란 그 자체가 바로 천악동자와 비슷한 존재들이죠. 천악동자는 귀신인데 사람이 좌우에 천악동자가 됐어요. 천동자, 악동자지. 착한 일을 하면 선동자가 기록을 나고 나쁜 일을 하면 악동자가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적발해 가지고 나중에 사천왕한테 보고하고 사천왕은 제석천왕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염라에도 다 그것이 가요.
연나대왕한테도 선악동자 기록한다는 그 옛날 고대 그 그런 말이 있죠. 다른 소승경전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함경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사람 몸에도 여러 가지 기생충이 있죠. 기생충이 좋은 양분을 다 빨아먹고 좋은 쓴 것 한 것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기생충들이 뱃속에서 다 빨아먹고 이 세포에도 기생충이 붙어가지고 그걸 또 빨아먹죠. 그와 같이 선악동자라는 사람하고 함께 같이 생활하고 같이 기거동작을 같이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신중신이라요. 그래서 육경신을 한다는 것이 경신일이 1년에 6번이 되는데 육경신 그때 이제 선악동자를 완전히 뿌리치는 겁니다. 육경신만 하면 육경신 육경일 육경신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세 글자를 육경신을 한다 하지요. 육경신을 한단 말은 육경신일 마다 잠을 자지 않는 거. 육경신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경신일 마다 이걸 이제 육경신을 한다라고 합니다. 육경신을 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경신일 마다 잠을 자지 않는 거요. 말이 그렇지 잠 안 자기가 그 어렵습니다. 그. 경신일마다 경신일에 이제 그놈이 선악동자가 주로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거든. 그때 경신일날 잠을 잘 때 잠잘 때 그것이 떠나거든. 엄마가 어린애 잠재워놓고 밖에 살짝 나가듯이 사람이 잠잘 때 선악동자가 밖으로 나가서 사천왕이나 염라대왕이나 최석천왕에게 그 적발하면서 보고한다는 거요. 그래서 경신일날 잠을 안 자면 그것이 보고를 못하고 내 마음대로 거기에서 향방불명이 되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염라의 장부에 누락되면은 염라에 끌려갈 일이 없잖아요. 염라의 그 선악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 장부 때문에 검찰청에서 불러서 소환을 하듯이 염라에 끌고 가거든.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바로 육경신을 하는 거라요. 옛날 고대 저 도교에서 주로 많이 했죠. 도교에 그 돌을 닦는 사람들이요. 우선 그것부터 해야 하룻밤만 안 자면 되잖아요. 예? 그건 이제 육경신이 트는 날만 안 자면 되거든. 1년에 6번 드니까. 60일에 한 번씩 들잖아요. 경신 신유 인술 개해. 그게 이제 경신일이 60일 만에 한 번 드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드니까 1년이 6번 들어요. 12달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육경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이특의 선생 같으니까 했다고 하지요. 율곡선생, 최고운 선생, 서화담 선생 그런 분들은 육경신을 했다는 일화가 있고 전설이 있어요. 기록이. 말이 그렇지 그날 잠 안 자기 어려워요. 옛날은 절에서도 스님들이 이거 육경신 하려고 잠 안 자려고 그날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잠 안 자고 그랬죠. 탄화신도 그걸 하신다고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기억이 나는데 일부러 이제 그날 중에 잠 안 자려고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바둑을 뒤너니 뭐 경을 보너니 염불을 하니 기도를 하니 그 깜빡만 졸아도 안 되거든. 깜빡 그냥 졸으면 틀려버려요. 다섯 번까지 한 사람은 있어도 여섯 번까지 또 채운 사람이 잘 없다잖아요. 1년 내내 여섯 번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잠도 항복을 받는다 하죠. 육경신만 잘 끝내놓으면 잠도 자려면 자고 안 자려면 안 자고 선악동자를 항복하는 벌써 신중 몸속에 그 이런 게 있죠. 도교에서 삼시 구충 같은 거. 이게 다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역할을 해요. 삼시 구충. 도교에 그 수련을 하는 사람이 몸속에 삼시 구충부터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단식을 해가지고 몸속에 세포 조직은 막 바꿔놓지 않아요? 그와 같이 몸속에 있는 삼시 구충을 막 항복을 받으려고 도교의 그 도사들이 도 닦을 때 단전 호흡도 하고 뭘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일종의 선악동자 그걸 육경신을 해서 그걸 조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저것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온갖 삼혼 칠배과 같은 것이 삼시 구충이거든요. 지정이 세 가지 그런 작용을 받던 것이 삼시라면 구충이라고 하는 것은 아홉 구멍이 있죠. 사람은 구멍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다 아래 하체에도 구멍이 있고 위에 상체도 구멍이 있어가지고 아홉 구멍인데 그게 이제 그런 아홉 구멍의 그런 어떤 역시와 같은 그런 정도가 구충이거든요. 지금은 누가 뭐 육경신 한단 말은 말조차도 다 잊어버릴 정도예요. 하려고 모임을 가진 사람도 없고 육경신 하려고 저 마음을 내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육경신이 뭐냐고 요즘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육경신이 뭔지 벌써 40년 전에 공부했던 사람이라야 조금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기회는 육경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죠. 지금은 절간에서 뭐 육경신 한단 말이 전혀 없지 않아요? 육경신이 뭔지 말이죠. 지금은 먹고 살기 좋아서 돈만 잘 모으고 잘 하면은 제일이지 뭐 육경신 할 게 뭐 있노? 그런 식 사고방식인데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른바 화계장엄 신중신 선악동자 같은 몸에 딸려있는 신이라요. 이것이 좋은 일도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주로 많이 하지요. 인간이 선행을 하는 것보다 악행을 하는 게 많은데 악행을 기록해가지고 어디다 보고를 해서 그것을 증거로 남기면 안 되잖아요. 증거물이 되는 거죠. 그 신중신들이 있어가지고 강조 시방 신중신 광명이 시방에 비추는 신중신 해음 조복하는 신중신 정화 엄계 신중신 무량위의 신중신 최상 광음 신중신 정광 향운 신중신 수호 섭취하는 신중신 보현 섭취하는 신중신 부동광명 신중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불색에 미진수가 있으니 여기는 이제 찬득이 굉장히 간단해서 좋으네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보살의 덕은 많이 마련한데 그 다음 직분광신은 조금 그보다 적게 하고 신중신은 더 적죠. 그런 분들이 상수가 되어서 불색에 미진수와 같이 많이 있으니 그분들이 다 모두가 지난 애적에
대원을 성취하여 큰 원을 성취해서 일체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는 그런 신중신들이 모였다 말이죠. 다시 불세계 미진수 족행신이 있으니 족행신이란 발로 가지 뭐 손으로 가는 것은 없지만은 발로 간다 하니까 중동구멍에 뭐 소롱태가 달렸나 해가지고 가기 좋아하는 족행신이라고. 족행신이라는 것이 역마성입니다. 요즘에 그 역마성이 들렸다고. 운명을 볼 때 역마성이라도 가고 역마신이라도 가고 신자를 쓰기도 가죠. 역마신, 도로신, 이런 것들이 다 족행신이요. 유난히 가는 것을 주로 하는 그런 귀신이죠. 족행이란 말은 다닌다는 뜻이죠. 발로 다니는. 잘도 돌아다니는 홍길동 이상으로. 홍길동은 동해 퍼뜩 서해 퍼뜩 사방에 팔방에 나타나죠. 그게 이제 홍길동도 아마 족행신이었는 것도 모르죠. 다시 불세계 미진수 족행신이 있으니 이른바 보인수 족행신, 보배 도장 손, 손에다가 보배 도장같이 찍혀있는 지문이 그렇게 좋게 나온 족행신이죠. 연화광 족행신, 연꽃 모양으로 연꽃에 빛이 나는 그런 족행신, 청정화계 족행신, 섭제선견 족행신, 묘보성당 족행신, 낙토 묘음 족행신, 묘음을 토선하기를 좋아하는 족행신이죠. 전단수광 족행신, 인도에는 전단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향나무보다 더 향내가 좋은 전단나무죠. 전단 향수 그런 빛의 족행신, 연화광명 족행신, 미묘광명 족행신, 적진묘화 족행신, 그와 같은 등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불세계 미진수가 있었으니 그분들이 모두가 과거 한량 없는 것 가운데 겁이란 말은 한없는 세월이죠. 장구한 세월을 겁이라고 합니다. 겁 가운데 열애를 친근하여 수축하여 버리지를 아니하니라.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가까운 곳에 늘 모시고 따라다녔단 말이죠. 수행원처럼 비서같이. 그 다음에 이제 도량신이라고, 도장신이라도 하고 도량신이라도, 발음을 절에서는 도량신 가릅니다. 다시 불세계 미진수인 도량신이 있으니 도장이라고도 하는데 도량, 도량이라고 하는 가남신이죠. 가남신을 도량신이라고 그래요. 도량신 하면은 바로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부다가야, 부다가야 그 자리가 도량이죠. 6년 도를 닦은 도량. 거기에 귀신입니다. 부다가야 것이 이제 거기에 그 장소를 지키고 보호하고 수비하는 그런 귀신이 도량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남신이나 같은 거죠. 그 절에 절을 지키는 절귀신이 있잖아요. 몰라 그렇지 예배당 지키는 예배당 신도 있고 성당 지키는 성당 귀신도 있고 절 것이 사찰을 지키는 가남신도 있어요. 다 달라요.
하남시는 불교 믿고 정당시는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도량신이 있으니 이른바 정경음당 도량신, 수미보광 도량신, 뇌엄당상 도량신, 우화묘안 도량신, 화영관계 도량신, 우보장엄 도량신. 우보장엄이라서는 보물을 막 비를 뿌리듯이 보물을 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엄을 도량을 장엄하는 그런 도량신이다 말이죠. 용맹향환 도량신, 금강채운 도량신. 호남선 역에 가면은 호남선에 채운역이란 게 있죠. 논산 그 부근에 은진미로 그 부근에 채운, 채운이 좋죠. 채색구름, 오색채운, 금광채운 도량신, 연화광명 도량신, 묘광조요 도량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불세계 미진수가 있었으니 그분들이 모두가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원력을 성취하여 널리 공양을 일으키느니라. 이런 분들이 귀신이지만은 부처님을 따라 모시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했으니까 웬만한 인간보다 낫죠. 또 다시 이분들이 다 보살 과현입니다. 전부 다 보살들이에요. 사실은 보살들이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니까 보살들이 부처님의 그 도장에 모여가지고 모두 다 여러 가지 그런 친장, 여러 가지 귀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다시 불세계 미진수 주성신이 있으니 성을 지키는 성황당 귀신 같은 것도 다 주성신이죠. 지금은 성이 필요 없으니까 주성신이 철폐가 되었어요. 그전엔 버스에 차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막 사람이 승객이 그냥 넣으니까 버스에 차장이 없어졌잖아요. 그와 같이 주성신이 지금은 그다지 별로 존재가 없죠. 옛날은 성을 맡은 귀신들이 있었어요. 옛날은 토성이나 또는 산성이나 거기 보면 성황당이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귀신들이 있죠. 성황당 모셔놓은 그게 있죠. 일본은 이게 많아요. 한국에서 다 건너갔거든. 일본 문화가 한국에 보면은 옛날 토성이나 산성 옆에다가 돌무대기 같은 거 놔두어가지고 사람들이 뭘 갖다 던지고 그러죠. 돌자갈 같은 거. 그게 성황당. 또 그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정월달이나 언제나 푸닥거리 하고 하는 그게 다 성황당이죠. 무당들이 지금은 조금씩 하지 별로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많이 세계가 뭐야 세상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다 세월이 바뀝니다. 다시 미진수 성을 받은 주성신이 있으니 이른바 보봉광료 주성신, 묘엄궁전인 주성신, 청정시보 주성신, 이우청정 주성신 다 열 분입니다. 지금 대표자 화등여만 주성신, 연당명현 주성신, 성복광명 주성신, 청정광명 주성신, 향계장엄 주성신, 요보광명 주성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불세계 미진수가 있으니 모두가 한량없는 부사의 겁에 열애가 계신 바 궁전을 장엄하고 청정했느니라. 빨리빨리 나가서 좋으네요. 이렇게 하면 뭐 하암경 쉽게 술술 그냥 술 먹듯이 그냥 잘 넘어가죠. 술술. 강원에서는 여기까지 가는데도 몇 달 걸려요. 옛날 책은 이렇게 두꺼워 가지고 여기다 해석이 많거든. 청량국사 해석이. 그래 놓으니까 몇 달 걸려야 이 책이 끝나져요. 그래 딴 말이 많죠. 감옥 쳐놓고 뭐 소해놓고 초해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경문만 술술 읽으니까 얼마나 쉽게 나가요. 다시 불세계 미진수 주지신이 있으니 땅을 맡은 지신이요.
한국에서는 정월 달에 가서 저 사물놀이 하면서 지신을 받는다고 가지요. 땅귀신이라요. 천신 지신 하듯이 이른바 보덕정화 주지신, 견복장암 주지신. 주지신은 바로 토지신입니다. 토지신이라도 하죠. 토주대감. 견복장암 주지신, 묘화음수 주지신, 보산중보 주지신, 정목관시 주지신, 묘색승안 주지신, 향모발광 주지신, 열이음성 주지신, 묘화선계 주지신, 금강엄체 주지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불세계 미진수가 있었으니 그분들이 모두 다 옛날 옛적에 지나간 옛적에 깊고 중한 신중한 원을 바라여 항상 재불열애를 친근하여 친근하기를 원하여 부처님과 똑같이 같이 복업을 닦았느니라. 다시 한량없는 주산신이 있으니 산신이라요. 절에 가면 산신탱화 보시는 데가 들어 있죠. 산을 맡은 귀신이라요. 산마다 있죠. 이성계도 산신기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지리산 산신이고 다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야망을 야심을 품고서 산신기도를 하는데 산신이 돌봐주지 않으니 낙심천만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고 근심이 걱정이 태산 같았죠. 그래가지고 무학대사를 찾아가가지고 물었어요. 무학대사 보고 어떻게 하면 산신이 들어주냐고. 무학대사도 이성계를 굉장히 도와준 왕사 아니요? 처음에는 왕사가 아니었지. 나중에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된 다음에 왕사로 책봉했는데 무학대사 보고 그 통정 이야기를 하니까 무학대사가 그러면 좋은 수가 있다고 묘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산신도 아버지 산신이 있고 어머니 산신이 있다면 직접 아들 산신한테 가서 말하면 어림도 없거든. 어머니 산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명령하도록 하는 그러한 수단을 부려야 된다고. 제가 진짜 금산사 보리암에도 그런 전설은 없죠. 금산사 것이죠. 아니 금산 보리암이 그게 산신 거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성공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무학대사 가르쳐 줬어요. 계룡산에 가서 기도를 해라 말이에요. 계룡산 산신이 어머니 여신인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 아들이 들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부탁하면 아들이 또 어머니 요청에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남해 금산사 그쪽에 금산에 보리암 쪽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는 완전히 들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산신이 현몽을 대고 나타나서 그 왕이 되는 꿈을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인증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도 금산 보리암 옆에 가면 그 이성계 기도한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하도 고마워서 이 산 전체를 비단으로 다 덮겠습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임금이 되어가지고 어명으로 막 비단 수 천만 피를 하사해서 그걸 덮으려거든. 덮어봤자 뭐 좋을 게 뭐 있어요. 나무에 걸고쳐서 나무도 못 크고 비단 그거 해봤자 사람이나 비단이 좋지 뭐 산에다 비단 깔아가지고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정도전이나 모두 지혜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단 깔아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거짓말로 그냥 약속을 이행할 수는 없고 어명으로 거다 비단 금자를 넣어가지고 금산이라고 이렇게 비단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잘했죠? 그래서 비단산이라고 금산이라고 남해 그 보리암 있는 그 산이 금산입니다. 그전에는 금산이 아니겠죠.
낙하산이요. 도타 낙하산. 남해 저 중국에 가면 남해 그 낙하산하고 비슷하죠. 거기나 가봤는데 낙하산이나 그쪽에 그 남해 보리암이나 비슷한 데가 많아요. 또 저 동해 것이 저기라고 비슷하죠. 동해 낙하산. 동해 것이 저 어디요? 양양에 낙산산. 홍연암 있는데 그 산하고도 중국의 낙하산하고 비슷해요. 이른바 보봉개화 주산신, 화림묘계 주산신, 고당보조 주산신, 이진정계 주산신, 광조시방 주산신, 대력광명 주산신, 유광보승 주산신, 미밀광륜 주산신, 보완현견 주산신. 여기 지리산신은 안 보이네. 금광산신도 안 보이고. 금광미란 주산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그분들이 모두가 모든 법에 청정한 눈을 얻었느니라. 이런 신들도 다 오통이 구족합니다. 오신통을 다 갖추었어요. 사람보다는 실력이 뛰어나죠. 천안통, 천이통, 타신통, 친족통까지 갖추었어요. 누진통만 없죠. 천안, 천이, 타신, 숙명, 친족통까지 오신통을 갖춘 거예요. 아까 금광신도 그렇고 주산신이나 다 오신통을 갖췄어요. 용왕도 그렇고 용왕, 염라대왕, 산신 다 오신통을 갖췄습니다. 천하장군, 지하장군만 해도 대단해요. 그것이 신통이 사람보다는 뛰어나요. 그분들도 다 오신통 갖추었어요. 천하장군, 지하장군 이렇게 사람들이 모셔놓죠. 그 신들도 대단해요. 신이 되면은 육체가 없어가지고 더 멀고 가까운 것이 원근이 축소가 되고 또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도 단축돼가지고 육체가 없으니까 더 잘 보고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것 보고 귀신같이 간다고 할까요? 귀신은 잘 알아요. 대인자는 여 귀신으로 합기 기둥이라. 귀신들이 기둥화복을 잘 알죠. 다시 불가사의한 주림신이 있으니 수벌 맞던 귀신이요. 주림신이 봄철에 그 화재가 나가지고 숲이 타버리고 요즘에는 뭐 딱지벌레가 생겨가지고 송충이 이상으로 소나무에 딱지벌레 생겨서 저쪽에 바닷가에 해안의 나무들 많이 죽잖아요. 그거 참 안 되었어요. 주림신이 있으니 이른바 포화여운 주림신. 탁간서광, 탁자입니다. 발탁이라고 하는 뽑을 이렇게 뽑낼 탁자, 뽑을 탁자, 줄기간 자. 나무의 그 숲에 줄기가 이렇게 뻗어나는 거죠. 탁간해서 서광하는 주림신. 발화를 생화하고 반려하는 주림신. 길상 정화의 정화 주림신. 수포 염장 주림신. 청정 광명 주림신. 가인대음 주림신. 광향 보변 주림신. 묘광 형요. 머령자입니다. 멀리 비친다. 형자의 발음이 묘광이 형요하는 주림신. 화과광미 주림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부사의 수가 다 한량없는 사랑스러운 광명이 있었느니라. 가해란 것은 사랑스러울 만한, 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볼만한 것보다 가관이라고 가죠. 가관, 가해 모두 가히 사랑스러운 그런 광명이 있었느니라. 다시 한량없는 주약신이 있으니 약을 맡은 신이라요. 약초. 그러니까 산삼켈라면은 산신제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주약신한테 잘 제사를 지내고 산삼캐로 가잖아요.
주약신이 있으니 이른바 길상주약신, 전단님 주약신, 청경광명 주약신, 명칭이 부문하는 주약신, 오공의 광명이 나는 주약신, 보치 청정하는 주약신. 보치란 말은 약이랑 하선 병을 다스리죠. 병을 널리 다스리고 병을 깨끗이 하는 청정케 하는 그런 주약신. 대발후음 후성 주약신, 폐일광당 주약신, 시방을 밖에 보는 명견시방 주약신, 익기명목 주약신. 사람은 원기를 더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것. 눈하고 이 정력하고 원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원기가 광성하면 눈에도 아주 기가 있어가지고 눈이 밝지요. 기가 허하면 눈이 약하잖아요. 늙으면 눈이 어두워지는 게 다 기하고도 관계가 있죠. 쇠퇴하면. 그래서 익기명목이라 기운을 원기를 더하고 눈을 밝게 하는 주약신. 그러한 등들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그분들 주약신은도 성품이 다 때를 떠나서 약이랑은 나쁜 그 병을 다 없애니까 때를 떠난 거죠. 인자로서 물건을 모든 중생들을 돕느니라. 그래서 의사를 인술이라고 하죠. 의사들이 약을 써서 병 고친다고 인술이라고 합니다. 인술.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인술이 좋잖아요. 병 고치는 게 인술 아니요? 돈 벌려고 그렇게 하면 인술이 아니라 전술이지. 돈전자.